안녕하세요. 정열TV입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 부도덕하고 부패한 이미지를 심어 결국 낙마시키는 데 성공한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요청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제3의 장소로 인사안을 가져오라는 따위에 오만 방자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의 상전을 넘어 이 나라의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무부 장관쯤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날려버렸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기가 들쑤시키면 낙마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못된 버릇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 대해 잊지도 않은 비리를 턴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정작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는 애써 눈 감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비리는 8개월간 질질 끌다 그 위법한 행위에 맞선 그러한 국회 폭력에 맞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소함으로써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부정비리를 엄단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국민이 준 권한과 권력을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위한 그래서 불의의 편에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만 내는 국민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서 윤석열을 응징하고 검찰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입시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박근혜 일당을 국민들의 촛불로 몰아냈듯이 또다시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충청도 청주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루 일을 접고 저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루 일을 하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내 남은 평생 동안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화문에 모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에게 보여줍시다. 광화문에서 반갑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